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예. 진짜 갭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더 전세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고요. 대구는 아까 제가 추이 말씀드렸었죠. 광주, 부산, 울산, 그다음에 대전, 대구 요 정도로 아,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전 보고 있다가 가면 돼요? 네, 저는 그냥 갑니다. 왜냐면 대구를 뭐 사실 저는 이번 상승장 때 대전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도 투자를 했었고 울산은 제가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제 친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울산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근데 광주랑 대구는 투자를 안 했었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가 잘안 맞는 지역이라 좀 지금도 투자를 막쏙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너무 오래 상승했었잖아요, 대구가.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대구를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광주, 부산, 울산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산 보지 말고 울산 보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부산 오르는 거 보다가 울산을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대구도 물론 이제 대전이랑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전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대구만큼 많지도 않아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으면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도 지금 대구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회복되려면은 좀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려면 일단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려면 공급이 부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구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급이 많고 전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대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가수요자가 들어가야지 반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단순히 부산, 울산 올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대구로 뜬금없이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대구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와야지 들어갈 텐데 그 시점이 대전, 부산, 울산 정도 올라야지 광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올라야지 대구가 어느 정도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이젠 들어갈 때 되지 않았냐라고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을 거고 그리고 그때쯤 돼야지 그쪽들도 이제 집값이 좀 올라서 손에 돈들 좀 쥐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쯤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거주의 관점에서는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실거주 관점은 이렇게 공급이 많은 도시일 때.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실거주들은 수성구에 많이 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서. 수성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달서구나 이런 데가 엄청 빠졌고, 수성구나 이런 데들은 많이 안 빠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성구에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달서구나 이런 지역들로 만약에 내가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예, 왜냐면 하락폭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달서구에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억 언저리들도 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실 지금 신축을 지어도, 대구 정도의 광역시 땅에 34평 지으면은, 분양가가 4억은 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억 정도면은, 뭐, 분양가보다 1억 정도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그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좀 안심하고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를 권장을 하는 거고 수성구는 아무래도 메인 입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프리미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늦게 꺾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조금 더 기회를 더 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좀더 지켜보다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대전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세종하고 같이. 근데 대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구라고 보시는 거세요? 예. 왜냐면 대전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세종도 이제 입주 물량이 거의 정리가 됐고 대전도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 대전이 내년에 많아요. 내년에 많은데 대부분 동구랑 중구 이런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으로 치면은 구도심 쪽, 외곽 쪽이에요. 대전으로 치면. 아니다. 내년에 없고 24년에 많다. 내년에 없고 24년에 많은데 24년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크게 입주가 있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없고 분위기 지금 이런데 미쳤다고 분양을 추가로 할것 같지도 않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 이어지면은 당분간은 분양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 25년도에도 입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나온 김에 부산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산 좋아하거든요. 2017년도쯤에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부산에 지낼 타이밍은 2019년인가?
이때쯤으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는 많아지기 시작했고, 아, 그 전부터도 이미 입주 물량이 많긴 했다. 많았는데 이게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고,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많으면 미분양이 그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거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 그거 줄어드는 거 보고 있다가 그거 줄어들 타이밍에 진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 20년도에 뭐가 왔죠? 유동성 완전 불장이 왔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다 투자하는 장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유입되면서 부산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뭐 입주 물량 있던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올라가자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되게 한 2년 정도 텀이 빠르게 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입주 물량으로 보면 24년부터가 맞는데, 만약에 내년에 23년도에 정말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수도권에도 대득기 반수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부산이 어쨌든 23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꺾이거든요. 그동안 많았던 게. 그러면 조금 과거보다는 배고프다고 느낄 거고,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조정 지역도 해제됐잖아요. 취등록세도 2주택 취득할 때까지 1.1%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몰리면 잘하면 내년부터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울산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부산이 내가 원래 공급 물량으로 보면 24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는 좀 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조정 지역 해제도 그렇고 데드킷 바운스에 대한 저의 시나리오 스케줄도 그렇고 입주 물량이 어쨌든 조금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가수요가 좀 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산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면 23년부터 오르면 아 부산 놓쳤네 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울산으로 가야 된다, 부산에 많이 놓쳤다면 라는 식으로 해서 울산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빠르면 23년, 늦어도 24년부터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심리가 가격을 불러오기도 하고 가격이 심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잘린 질문이 뭐였냐면요, 3년 동안 전세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세로 누적되던 수요가 분출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3년 주기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뭐라고 답변드리다 말았었냐면 꼭 3년 주기는 아니다, 그 원리는 맞는 것 같은데 3년 주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세가율이 50%부터 시작을 했어요. 50%부터 시작을 했으면 얘가 매가를 자극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이게 70%까지 왔는데 만약에 심리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주식이 엄청 호황이 돼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코인이 대박이 나서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도 넘어갔던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었던 사람들도 거기다 벌면 부동산으로도 넘어오려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묻어두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60-70% 정도까지 전세가율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데 대박이 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심리가 좋아지면서 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심리는 계속 안 좋은데 전세가율이 9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랑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사는데 이자를 30만 원 내고 있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35만 원만 내면 돼. 5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집 거주에 대한 가치를 5만 원보다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내 집으로 갈아타고 탈 거고, 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 가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후레인님 뭐 껌 사 먹을 때 이 껌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신 적 많이 있으세요? 아니요. 껌 가지고는 껌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금액이 별로 안 되니까 고민 안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금액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세물 할 계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게 되고 매수에 대한 그런 망설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로 이미 90%의 보증금을 놓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자로는 예를 들면 뭐 5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심리가 먼저 좋아진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확히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심리를 자극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둘 다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상황 따라 어떤 때는 심리가 먼저 좋아져서 가격을 올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심리를 자극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가격이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그게 심리를 이제는 풀리게 만들어서 심리가 이렇게 유입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